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코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제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뜻을 모아서는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일을 같이 해결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말 한마디를 실수해서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은 서로 말을 잘못해서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서로들 자신의 패망을 부르고 또 주위의 사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활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비중하게 그 언어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중요한 말, 또 말의 사용법에 따라서 성과 악의 양면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을 혀에 비유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범죄를 경계하며 아울러 성도의 바른 언어 사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도 30년 목회 경험상 개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교인들 간의 문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작은 입술의 말로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의 말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말한 조그만 말의 그 실수 때문에 서로들 감정이 상하고 서로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해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혀에 재갈을 먹여 절제해라. 그리고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자랑하면서 서로 선생되려고 할 때 선생되지 말라고 그 말리는 것은 결국 말 조심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왜 선생으로 말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자신은 행하지 못하면서 남만 가르칠 수 있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해야 하며 잘못 가르쳐서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선생은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죄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말로서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실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신앙 인격자인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말 또 내 욕심, 내 마음, 내 인격과 내 몸을 절제할 수 있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 인격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말은 인격 평가의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에 조경을 하는 내신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니는 교회의 중진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지방 판사로 있는 신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었어. 그러자 며칠 후 이 마을에는 암흑의 판사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신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자주 도박을 한단 말이야. 며칠 후에 마을에는 암흑의 교장이 학교 공금으로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마을에서 유명한 의사인 신사가 친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어. 이번에는 암흑의 의사가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마을 최고의 갑부인 실업가였는데 그도 어느 날 자기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십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어. 정말 탈이야. 이 사람은 별 악의 없이 습관상 가십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가십은 돌고 돌면서 살이 붙어서 친구들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가십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가십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을 50명을 세워놓고 앞에서 말을 전했습니다. 아, 김이라는 사람이 수영을 갔다가 물에 빠질 뻔했대. 근데 다행히 빠지지 않고 집에 왔대. 이렇게 해서 이제 50명을 쭉 해서 맨 끝에 가니까 어떻게 답이 나왔겠어요? 김이라는 사람이 수영장에 빠져서 화장을 해갖고 벌써 산소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돌고 돌아서 나중에 살이 붙고 더 과장이 돼갖고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을 보면 작은 재갈에 큰 말이 힘없이 끌려가듯이 작은 혀의 이 말 한마디에 온몸이 메여서 책임을 지고 끌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이 틀어지듯 작은 말 한마디에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도 한마디 말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엄청난 파급 여파로 내 인성과 또 내 가정과 내 사업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광대 시몬에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치 요한에게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곳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돌아와서 임금님께 상자를 바쳤습니다. 그 임금님이 시몬의 상자를 여니까 사람의 혀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요한의 상자를 풀어봤더니 역시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혀, 곧 말은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남의 생명에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 쓴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위로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그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 반에서 친구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는 그 내뱉는 말이 이 어린애 가슴에는 큰 상처를 주었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뚝뚝한 그 말이 눈물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가시돋친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가슴의 비수를 박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그 구설수가 한 인간을 매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드러운 말은 악기를 환하게 해줍니다. 기쁨에 넘친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듭니다. 격려하는 짧은 말이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 천국을 만듭니다. 좋은 말은 약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료의 성분과 예방의 능력까지 지녔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에 앉은 조그만 한 방울의 빗방울이 나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는 그것이 그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목마른 꽃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로의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를 목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모든 동물과 조류, 심지어 돌고래 같은 짐승과 어류도 훈련시키고 조련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무의식 중에 나오므로 훈련이나 절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제어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불쑥 나도 모르게 한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되고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미물들도 훈련과 조련이 되지만 작은 혀는 훈련이 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믿음의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하는 말도 책임질 수 있도록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 주도적인 말을 하지 않고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군부 장성들 사이에 알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성미가 급한 스탠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링컨을 찾아와서 화풀을 했습니다. 아, 대통령님, 저기 몇몇몇 장군들이 뭐 이렇게 해서 불평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 장군한테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장군, 말로 하지 말고 화나는 일들을 이렇게 서류에 샅샅이 적어서 나한테 갖고 오시오. 그리고 이제 스탠턴 장군은 아, 대통령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틀에 걸려서 그 불평하는 장군들이 뭐뭐뭐뭐 불평하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비난적인 거를 적어왔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들고 링컨은 그 스탠턴 장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탠턴 장군, 내가 이것을 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읽지 않고 휴지통에 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잠깐 대통령의 얼굴을 쳐다보던 그 스탠턴 장군은 씽긋 웃으면서 자기 손으로
종이들을 구겨서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임상 심리학자들이 애용하는 방법인데 이미 오래전에 링컨 대통령이 썼습니다. 링컨은 스탠턴 장군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화는 말로 표현할 때는 잘 해결되지 않아도 문자로 적어보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장수학자 구리안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소련에 속다면은 그의 짓거림이 나를 죽인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나의 짓거림이 나를 죽인다 이렇게 하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구리안인 박사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회의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나서기 좋아하고 또 그 자리를 석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피곤케 되어서 자기 수명을 깎아먹는다는 것이에요. 구리안인 교수에 의하면 말이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수도사님들, 또 목동들, 청각장애자 등의 사람이 대체로 오래 산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문 말씀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고보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입으로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고 사람끼리의 말이라도 하나님 관계의 역사와 관계되어 축복의 말을 자꾸 반복하면 축복이 되고 또 저주의 말을 자꾸 하면 저주가 된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저주가 나오면 악이 있고 축복이 나오면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악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실수했을 때는 내 안의 악을 변명 없이 인정해야 하고 진실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인을 향해 용서를 빌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밖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남에게 복빌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 많은 선생 대해서 실수하지 말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촐랑거리는 말, 또 성깔 있는 말, 욕짓거리, 쌍소리, 악의 다툼, 또 남의 가슴을 찌르는 말, 필요없는 말로 그 실수를 사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남에게 듣고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또 옆에 사람들한테 떠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이 말이 내가 할 말인지 다른 사람이 할 말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입으로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건지 그 판단을 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파급 영향을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얼마나 나쁜 파장을 일으킬 건지 생각해 보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내 말이 덕이 되고 유익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할 말에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막 하지만, 남의 말을 막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주도적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말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 말이 정말 세체 혀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남한테 말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 때는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도들이 해야 될 말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걱정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실수가 많고 경솔하다고 생각된다면 며칠이고 참을성 있게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와 또 축복을 말 한마디에 잊어버리고 늘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만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힘써 제어함으로써 항상 순수하고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선행의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